제2회 글로벌 리더십 포럼 둘째 날 진행되는 K-POP 로드 세션에선 마이클 잭슨과 스티비 원더의 앨범을 제작한 가수 테드 라일리가 참석을 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K-POP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네, 한편 소녀시대 멤버 3명으로 구성된 테티서의 축하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빠른 노래에 맞춰 열정적인 춤을 선보입니다. 소녀시대가 춤추고 있는 무대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 TV쇼입니다. 이미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서연, 테티서 3인의 공연은 글로벌 리더스 포럼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K-POP에 빠져드는 세계적인 뮤지션들도 속속 입국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스티브 원더의 앨범을 제작한 가수 겸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가 대표적입니다. 세계 3대 프로듀서로 손꼽히는 테디 라일리는 국내 가수 소녀시대와 FX의 팬입니다. 테디 라일리와 시게오 마루야마 전 소니뮤직 대표 등은 K-POP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펼칩니다. 진공터널 개발자 데릴로스터 ET3 대표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를 눈앞에 둔 알렉스 민 테라퓨지아 대표는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해 얘기합니다. So the idea has been around for 100, 150, 200 years or more. We just haven't had the right confluence of events happen to make something practical. 이외에도 세계 최고 디자인 기업 아이디오 대표 톰 켈리 등 세계적인 혁신가들이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자신들의 창의와 열정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현준입니다.